알비온 업데이트 소식. 1. 넬름 변경. 각 도시 포탈이 3개에서 1개로 변경되었습니다. 넬름을 타면 블랙존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포탈 마을이 나옵니다. 블랙존에 있는 마을과 같은 느낌입니다. 포탈 마을에는 은행, 시장, 수리 등 기본으로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. 포탈 마을은 도시의 상자와 시장이 공유되어 있습니다. 2. 투명 사당. 나가는 출구는 총 7개, 맵으로 가는 길은 2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. 출구마다 앞에 투명 사당이 2개씩 있습니다. 투명 시간은 2분. 2분 동안 맵을 넘어가도 은신이 안 풀립니다. 탈컷 스피드에 따라 2개 맵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. 3. 다시 돌아오기 스킬. 탈컷 스킬이 새로 나왔습니다. 탈컷 스킬은 말을 타야만 사용 가능합니다. 사용 시 15초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재사용 시간은 1분. 누가 치면 취소됩니다. 귀한 위치는 말의 여행 설계자 옆입니다. 이 스킬 사용 시 무게와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. 나온 마을에서 10칸 이후부터 금액은 동일합니다. 아발로드는 마을 한 칸이어도 무조건 최대 금액으로 귀환합니다. 블랙존이나 레드존에서 갱을 만났을 때 아발로드로 들어가 귀환을 타도 좋을 듯 합니다. 단, 필드에서 다른 유저와 템 거래 및 필드 은행에서 아이템을 회수 시 스킬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. 템을 은행에 넣어도 스킬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갱을 만났을 시 템을 넣고 도망가서 귀환해도 좋을 듯 합니다. 4. 채집물 이미지 변경. 모든 채집물의 이미지가 변경되었습니다. 잡아야 잘 보였던 반짝이 이미지가 가독성 있게 변경되었습니다. 빅노드는 더 크게 변경되었습니다. 가죽 빅노드는 크기 변경이 없습니다. 5. 전초기지 상자 표시. 거리 상관없이 전초기지에 상자 표시가 생깁니다. 클릭하여 품질과 열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PVP가 더 많이 활성화될 듯 합니다. 6. 무기 이미지 및 스킬 변경입니다. 프리스트, 화염술사, 워록, 네이처의 스킬 및 스킨 이미지가 변경되었습니다. 프리스트, 워록, 화염술사, 네이처. 4개의 무기 스킬은 다음 영상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도도미 유도미였습니다.